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시티즈 스카이라인. 네, 그동안 두 번의 도전이 있었습니다만 두번다 제가 볼땐 실패입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정말 시티즈의 모든 것을 다 즐겨보는 공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레이는 푸른 평원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이름은 라이너와 함께 시티즈 졸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티즈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자, 푸른 평원에서 시작합니다. 자. 자, 라이너와 시티즈 졸업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면서 7만원을 갖고서 시작하게 되고요. 자, 빠르게 보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에서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고속도로가 이쪽에서 나오게 되고, 이 고속도로를, 이 흐르는 고속도로를 어떻게 지나가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지금 흐름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구요. 물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의 흐름도 중요한데, 보시면, 이 아래쪽이 하류예요. 이 위쪽이 상류입니다. 그렇죠. 위도 상류예요. 저 위에 호수가 있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저 호수는 절대 더럽혀서 안 되겠고, 네, 아래쪽은 좀 더럽혀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멈추고요. 도로를 건설할 건데요. 자, 도로 건설할 때 저는 이쪽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하나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빼긴 뺄 건데요. 얘는 여기서 멈춰놓고, 일단 저는 외곽을 순환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줄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놓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이게 이제 고속도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뭔가 흐름이 나와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빠질 건데요. 고속도로는 바깥쪽으로 돌 거기 때문에 주거 지역을 빠르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주거 지역을 이쪽에다가 만들어 줄 건데요. 주거 지역을 만들 때 이런 중형도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초반에는 여기에다가 돈을 좀쓸 거니까. 자, 중형도로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외곽을 순환하는 도로들은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초기에 만드는 이 지역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크게 만들면 또 곤란하니까.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볼까? 일단 적당하게. 일단 이거는 아니에요. 일단은 너무 돈이 많이 되면 안 돼. 여기 한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 요거를 하나의 블럭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뒤쪽으로는 공업지대가 설정이 될 거거든요. 공업지대 선을 좀 그을 건데요. 네. 어디 아래부터 공업지대다, 이런 걸좀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서. 네, 여기를 일단 선을 그어 놓을게요. 네, 선만 그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 아래로는 공업지대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고, 자, 이런 강으로 시작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물의 흐름을 보기가 좋기 때문에. 네, 요만큼만 정리를 해놓습니다. 초반에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서. 일단 요렇게만 해놓고, 아니야. 이왕 하는 거 조금만 더 만들자. 자, 여러분, 조금만 더요. 좋아요. 지금 굉장히 예뻐요.
왜냐면 여기가 평원이기 때문에 예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도록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을 먼저 건설을 해줘야 돼요. 물은요, 급수탑을 이용해서 여기서 퍼올리고, 그 다음에 하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하수를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은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아래쪽으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물 공급은 이렇게. 네, 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애들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물을 이렇게 논다 요런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게임은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건데요, 여기에 일단 네, 집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길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네, 길은 이제 임시 길이니까 네,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나가는 길도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걸로 네, 이렇게 해놓을게요. 일단은 임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돌려봅니다. 시간을 돌리면 애들이 들어와서 사는지 안 사는지가 중요한데 들어옵니다. 네, 들어와요. 그냥 지어놓으면 들어옵니다. 지어놓으면 들어오죠. 자, 근데 여기서 멈춰야 돼요. 왜냐, 여기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전기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들어온 겁니다. 자, 시작부터 석탄발전소를 만들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석탄발전소 좋지 않고요. 일단은 생산을 이 뭐지? 풍력발전소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풍력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풍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초반에는, 왜냐면 돈을 아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송전선을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보내면 전기가 연결이 됩니다. 네, 이 파란 지역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연결하면 전기가 흐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전기를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지만 여기까지 보내면 다 전기가 흐릅니다. 자, 보시죠. 돌립니다. 돌아가죠. 전기 눌러보면 전력관리 끝났죠. 네, 이렇게 되면 물도 들어오고 하수도 되고 전기도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곳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이렇게 해놓고 계속 늘리세요. 계속 지역을 늘려주세요. 지역을 늘리면 됩니다. 무조건 지역을 크게 늘리세요. 지역을 크게 늘리고 무조건 애들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상점가를 만들어주시고요. 상점가는 이렇게 길 따라서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하면은,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애들 들어와서 살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네, 전기 연결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네, 우리도 돈이 없거든요. 네, 어쨌든 전기 연결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마이너스일 땐 어떻게 하느냐, 예산 패널을 올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너무 예산 많이 쓰고 있어. 다 줄여. 50%로 줄이고서 끕니다. 네, 돌리면 예산이 놀랍게도 적자가 해소가 될 거예요. 왜냐, 아, 근데 전기가 좀 모자라네요. 아하, 전기는 할 수 없습니다. 전기는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네요. 전기는 풍력발전소 하나로 난 너무 많은 것을. 자, 이 정도면 이제 플러스로 늘어났죠. 자, 플러스로 늘어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득이 플러스가 됐어요. 왜냐, 예산을 줄였기 때문이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네, 얘들 출퇴근은 해야 되겠죠? 네, 출퇴근할 수 있게 요거를 사실은 일방통행도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 막히게, 네, 안 막힐 수 있게끔 일방통행도로로 해주는 게 좋은데, 네, 차가 이렇게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러면 출근길이 있어야 돼요. 출근길이 있어줘야 애들이 출근을 하는데, 출퇴근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막힐 걸 각오를 하고 왕복도로로 연결을 해놓고, 일단 애들이 너무나도 원하는, 네, 공업지역을 설치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대충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이 길은 100% 막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이 안 막힌다면은 그거는 기적도 아닌 너무 이상한 기적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일단 전기는 연결을 해주고요. 연결이 됐습니다. 물은 굉장히 귀찮은데 뭐 할 수 없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돈이 없어가지고 물을 연결해주기가. 아, 진짜 하는 수 없어서 내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니들 물을 공급을 한다, 내가. 진짜 어쩔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시티즈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 이렇게 하면은 또 공업 수요가 올라가고, 공업 수요가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사실상 뭐 게임 끝났다고 봐야죠. 시간당 올라가는 돈을 보세요. 사실상 뭐 이건 끝났다. 초기에 자원을 많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작은 마을이 되면서 돈을 2만을 주면서 이제 슬슬 쓰레기를 처리를 해줘야 되죠. 쓰레기는 어디에 처리하냐? 바로 이런 빈 공간, 빈 공간에, 네, 쓰레기 처리 지역을 일단 만들고요. 네, 급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길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가 다 공업지역이 될 건데 공업지역이 늘어나는 양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업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늘어나게 할 것이냐. 저는 일단 줄로 길게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또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길어지는 요런 방식을 좀 사용할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아래가 다 공업지대, 여기는 다 그냥 공장입니다. 다 공장, 모든 것이 공장.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자, 전기가 모자라요? 하나를 더 만들어주세요. 왜냐? 싸니까. 싸면 돼. 싸면 대박이야. 싼 게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싸는 게 제일 싼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다시 속도를 3으로 바꿉니다. 자, 전기도 해결, 물도 해결, 다 해결. 전기는 이제 계속해서 필요해지겠지만 아직 석탄 발전소를 놓기에는 아직은 제가 볼 땐 때는 아니에요.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 우리 도시는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어. 자, 계속 들어오죠. 사람들이 살겠다고 계속 들어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마냥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이상한 모양의 도시인데도 사람들은 좋다고 살겠다고 들어옵니다. 정말 굉장하군요. 제가 생각해도 참 놀라운데요. 인구수가 80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건 공업수요, 산업수요입니다. 벌써부터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죠. 자, 스타트. 이 스타트 라인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내려가 준다는 거. 아하. 자, 전기가 모자라나요? 네, 역시 전기가 모자랍니다. 전기가 모자란데 돈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대출을 땡기는 겁니다. 인생 대출이죠.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인생은 그냥 대출이다. 우리 삶에서 대출만큼 확실하게. 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출처럼 확실하게 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일단 대출을 받아서 전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물도 안 나올 리가 없어. 전기가 연결이 되니까요. 자, 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일단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요거는 없애요. 네, 없애요. 왜 없애느냐? 뭐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안 들어도 될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 석탄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남아 돌거든요.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공업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살기 좋은 마을. 오,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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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정책의 지구 특화, 소방, 경찰, 고유 건물 뭐 엄청난 것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잠깐만요. 자, 돈도 많이 벌었고요. 네, 요렇게.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리고 공업지역을 계속 늘려줘요. 이것이 저의 목표죠. 끊임없이 늘어나는 공업, 이것입니다. 초창기는 다른 거 없어요. 공장 건설하는 거예요. 인생 공장입니다. 자, 인생 공장으로 밀고 가고요. 네, 새로운 지역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공장은 아래쪽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쪽은 지역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거 지역을 늘려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공장지대가 더 필요하면 아래쪽을 사면 되고, 그 다음에 집을 더 짓고 싶으면 위쪽이나 옆쪽을 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 산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드디어 온 건데요. 요거는 이제 자원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천연자원을 딱 보시면은 비옥한 땅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농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숲. 네, 숲자원은 다 별로 없어요. 광물이 저쪽에 좀 있고, 네, 숲은 그렇게. 여기가 지금 여기는 숲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요 지역에선 크지 않고 나중에 가면서 조금씩 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석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서 천천히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석유도 캘 거고 뭐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이 왜? 아하, 지금 물이 예산 때문이죠. 예산 책정을 제가 너무 작게 해서, 네, 예산을 올려줍시다. 네, 물이 또 모자라다니까. 돈은 지금 4만 천을 넘어서고 있고요. 진짜 좋은 스타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소방관이 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방관을 만들어줍니다. 뭐 이건 만들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네,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싸구려로만 만들어요.
길을 다 싸구려로. 이것입니다. 또 집을 계속 지어요. 계속 들어와 살아. 그리고 요것들을 없애줘요. 너네는 너무 자리를 차지했어. 또 1500만 되면서 뭐가 또 올라갔어요. 대박입니다. 자꾸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돈이 53,000이 됐어요. 대출한 거 다 상환해도 되겠어. 네, 상환해도 37,000이 남는 이 기적 바로 이거죠. 자, 그다음에 도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경찰을 지어줘야 되겠죠. 네, 경찰 하나 완성해주고요. 이게 진로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오염에 노출되지 않으면 이 시민들은 절대로 아프지 않아요. 네. 라이너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생각하실 텐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염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픈 것이지 사람은 절대 그냥은 안 아픕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는 도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염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하수를 먹이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거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플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는 오염이 없기 때문이죠. 오염이 없는 청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진료소는 그저 초반 진료소는 저처럼 한다면 초반 진료소는 그저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런 거만 차지하는 그런 거. 네, 공공시설 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뭐지? 그냥 예산 낭비예요. 네, 예산 낭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산 낭비일 뿐. 아픈 사람은 생겨나지 않는다. 아픈 사람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만 믿으십시오. 절대 여기 사람들은 아플 수가 없어요. 왜냐, 죽을 수 있어, 버려지거나. 근데 아플 순 없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료시설은 전혀 건설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드는 도시에서는 의사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의원을 낸다 그래도 허가를 안 내죠. 허가 안 돼. 왜냐, 우리 도시는 아프지 않은 도시니까. 아픈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아플 리가 없는데.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이래? 벌써? 석탄이 벌써 모자라단 말이야? 전기를 이렇게 많이 써? 좀 이상한데? 할 수 없지. 네, 여기서는 의사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안 해요. 절대로 진료소 건설 안 합니다. 왜냐, 여기 아프지 않으니까. 우리 도시에는 아픈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요 방파제도 생겼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잘 들어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인구수 2200을 넘어섰고요. 네, 시간당 수익 2100 정도 얻고 있고요. 뭐 괜찮습니다. 토지 구입도 하라 그러는데 아직 여기도 다 완성 안 했는걸요.
이 불나는 거 좀 조심하고요. 전기 완벽, 물 완벽하고요. 예산이 어떻길래? 전기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 전기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어. 네, 계속해서 집들, 가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놀랐군요. 자, 시티즈가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시티즈,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은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습니다. 청정해. 아주 깨끗해. 아, 깨끗하다. 자, 이런 곳에서는 아플 수가 없죠. 네, 아프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요 지역은 그죠? 시작의 지역이었을 뿐, 진정한 우리의 스타트는 이제 요 아래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 새로운 광역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크게 지을 거고, 또 중간중간에 그 뭐라고 하지, 사무실도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대규모 도시단지를, 주목받는 동네 또 레벨업을 했네요. 훌륭합니다. 새로운 도로, 새로운 공동묘. 공동묘지! 대박, 대박이네요. 공동묘지라니. 자, 묘지는 필요합니다, 공동묘지는. 왜냐면 얘네들 그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요.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공동묘지를 애들 되게 좋아해요. 이런데 있으면 애들 막 정신 못 차려요, 좋아가지고. 이런데 놓으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엄청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집 근처에 묘지 들어오면 싫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봐요. 집 근처에 묘지가 있어야 되나봐요. 놀라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슬슬 중형도로를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좀 뭔가 마련해 놓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확히는 제가 이번에 만들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외부를,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중형도로로 쭉, 더 가면은 안 되겠죠? 네. 중형도로로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이게 맞는지.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해주고 가운데 중형도로가 하나 더 내려가는 요런 느낌으로 해주고, 네, 요 안에다가 이제 도로를 지어주면 됩니다. 여긴 이제 새로운 지역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해주고, 네, 가운데 중형이 또 하나 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시티즌은 이러한 도로를 만드는 재미, 바로 이런 재미로 하는 거죠.
누군가가 저에게 이 시티즈를 왜 하느냐, 이게 무슨 재미냐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이 도로 만드는 재미에 한다고. 하, 이 도로 만드는 재미. 야, 너무 재밌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도시를 돌리고 있는데 도시에 아무런 문제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인구수만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돈도 계속 늘고요. 요게 이제 좋은 거죠. 네, 이런 도시야말로 정말 우리가 살맛 나는 그런 도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주 좋은 진행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이제 좀 중요한 공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여기를 부수는 건데요. 여기를 부수고 이제 진지하게 여기를 고속도로로 이어주도록 하죠. 고속도로를 놓을 때는 네, 이 놓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방향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방향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죠. 방향이 같죠, 처음에 지을 때. 근데 만약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으면 방향이 안 맞아요. 네, 방향이 안 맞아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돼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보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들어오는 고속도로입니다.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이제 설정이 된 거고요. 자, 요렇게 가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가는 고속도로. 나가는 고속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좀 약간 넓혀서 가도록 할게요, 이 고속도로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구성상 어쩔 수 없이 고가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가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갈 때 네, 페이지 업 버튼을 눌러서 고가도로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다 됩니다. 안 되고 있죠. 어떻게 된 거야?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길이 나왔고, 나가는 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임시로 지을 건지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지을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임시로 짓는다고 하면 이제 한 여기쯤에서 나와주는 게 좋죠. 네, 여기쯤에서 나와요. 마찬가지 고속도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속도로 사이에 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방통행으로, 여기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진짜 제가 적극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이 길은 완전 좋은 길이 될 거예요. 왜냐면 모든 이 공장들이 이 바깥쪽으로, 이 고속도로 밖에 있는 곳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 길은 정말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돌려보면 교통이
교통이 끝내준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교통이 진짜? 와. 교통이 끝내주는 거죠. 자, 이제 이 길 사용합니다. 네, 이 길을 사용하는 게 다 뭐냐? 이게 다 트럭이에요. 트럭들이 다 이 길을 사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길 바로 옆에 그 이 뭐지? 이 공업지대로 넣어주는 그런 고속도로가 있으면 좋아요. 아무튼 빠지는 고속도로는 진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걸 갖고 나가기 때문에 이 트럭들이 이 도시 내부로 들어올 일이 없어서 도시 내부의 교통이 안정화됩니다. 이 나가는 트럭들 봐요. 만약에 이 길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트럭들이 도심지 안을 지나쳐 갔을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교통 혼란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교통 혼란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뭐냐? 바로 거주에 대한 강한 욕구입니다. 이 동네 살고 싶다는 거죠. 소문이 벌써 난 거죠. 아, 시장이 뭐 도로도 잘 지어주고 애가 괜찮다더라. 네, 이런 생각이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틀림없죠. 네,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업지대만 잘 설정을 해서 얘네만 잘 키우면은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쓰레기가 될 텐데 쓰레기가 이제 점점 많아질 텐데 아직은 3425명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